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Getting Over It. 오늘도 한번 손을 좀 풀어볼까요? 뭐 그냥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손을 풀자 이거죠. 여기가 어디지? 여기까지 왔죠. 제가 의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위에 올라가면 마의 오렌지 구간이 나오니까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맨날 제자리지, 이렇게. 제자리면 안 되고요.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좀 늘었냐면은 이렇게 샥 들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컨트롤을 좀 익혔어요. 별로 쓸데없는 기술이긴 한데 익히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봐보세요. 여기에 쓰고 싶으면 이렇게 샥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우스가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감도 탓 한번 해보고 시작해 봅시다. 점프 잡았고 놓쳤고 골로 갈 뻔했고요. 골로 가도 바로 위치라 괜찮아요. 아, 여기가 아닌데? 아, 연습 없이 녹화를 들어갔더니 막 0점 조준이 개판이네요. 아이고.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유, 신난다. 이게 좀, 여긴 좀 떨어져도 안전한 구간이거든요. 떨어져봤자 저 2층 지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 신나게 움직일 수가 있네. 조심스럽고 이런 거 없고, 여기 딱 올라왔네. 꿀이고요. 자, 점프해서 이렇게. 아니, 당기지 말고 좀 들고 있어라,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오면 되고요. 0점 조준 개판이네. 오늘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마우스 감도 익히면서, 조종하면서, 그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뭐 별 내용 없을 거고요, 오늘. 아, 올라왔다. 아이고, 안. 못 올라왔네. 올라온 줄 알면 큰 오산이죠. 이렇게 양쪽으로. 으쌰.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올라오면 되고요. 별거 없습니다. 다시. 마우스 감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꿀까? 아니에요, 여기 익숙해져야죠. 자꾸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우스를 감도를 바꾸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익숙해져야지. 아이고야, 또 갔죠? 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런 짓이라는 거. 자, 으쌰! 나이스, 딱 꼈고요. 으쌰! 여기 안 걸리냐? 안 걸리네. 팔을 못 뻗었어. 제가 이제 공중에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넘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좀 가볼까요? 다시 제자리 왔고요. 가볼까요? 아이고, 반대쪽을 때리면 안 되지.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웃겨. 아, 웃겨서 마우스 좀 떨렸고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이 아닌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막 팔을 막 휘둘러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어디 걸리겠지? 뭐 이런 요행성 게임으로 좀 정신 차려서 해봅시다. 아이고, 또 열났어? 여기 끼면 어떡해? 그렇지. 자, 또 여기 왔고요. 네, 점프 한번 잘못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신나죠? 재밌을 것 같죠? 자, 여기서 요런 기술을 익혔다는 거. 뭐 별 쓸데없는 기술이고요. 자, 오늘은 오렌지 구경하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고 끝냅시다. 오렌지 구경하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운명입니다. 오렌지 구경했는데 저 밑에 안 내려갈 순 없어.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계속 이러고 있을 거니까 맨 뒷부분으로 넘기시면 아마 오렌지에서 점프하는 멋진 자유낙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한번 올라갔 좀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다음에 약간 슬럼프 비스무리하게 빠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멘탈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세하게 영향을 받나 봐요. 그런 걸좀 게임을 하면서 느끼고 있어. 저는 웃기거든요. 떨어지면 막 웃겨. 그런데 그게 게임에 영향을 주나 봐요. 의외로 이렇게 안 걸렸네. 안 걸렸고요. 자르르 갔다 점프. 이쪽이 아니고요. 미는 것보단 당기는 게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미는 게좀 힘들어요. 반대로 가냐? 당겨볼까요? 밀자. 당기는 게 위험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뛰지를 못하지? 마우스 감도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뭔가 지금 쫄은 상태라서 마우스도 팍팍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자꾸 절로 가지?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왼쪽으로 뛰어야지, 왼쪽 아래로 움직여야지, 오른쪽 위로 움직이죠? 아니. 오른쪽 아래로 움직여야지, 왼쪽 아래로 움직여. 이렇게, 위로 올라갔네? 나 지금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데? 일단 올라왔고요. 올라오고 있는 건 올라가고 있는 거 맞네? 내려가고 있는 거 같은데? 내려가고 있는 거 같죠? 내려가고 있는 거 같은데? 자, 올라가서 한번 더. 여기 아닌데. 이거 어떡하니? 또 깼어?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뭐 동작이죠. 그런데 잘안 하게 돼. 기본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뿅. 자, 왔습니다. 이제 거의 오렌지 왔죠? 여기서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이게 잘 오죠? 인간이 실력이 늘더라고. 아무리 똥재능이라도 오긴 오나 봐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게임은 진짜 나는 못할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똥재능이라도 오긴 오나 봐 진짜. 자, 여기까지 살살 오고요. 저 오른쪽에 바로 오렌지 있는데 요 사이로 쏙 빠져버리면 정말 억울하죠? 정말 억울할 상황이 지금 거의 왔는데? 자, 살렸고요. 자, 오렌지. 여기가 그 마의 구간이죠. 왜 마의 구간이냐면 점프를 해서 위에 걸 잡아야 되는데 점프를 해서 저 위에 있는 돌 위를 걸쳐야 되는데 돌 앞대가리를 딱 치고 절로 휑 하고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 그래서 미니게임도 하나 있어요. 당구치기 빠샤. 자, 오늘은 뭐 금방 녹화 끝나겠네. 왜냐면 여기서 지금 바닥으로 떨어질 예정이거든요. 신나게 번지 점프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후렴같이 좀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좀 보여드릴까요? 왜 오른쪽으로 기우뚱해 위험하게. 자, 여기서 이제 바닥으로 싹 점프를 해서 위에를 탁 잡으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안녕. 별로 많이 안 왔네. 별로 다시 여기야? 별로 내려오지도 않았네. 별로 두렵지가 않아 이제.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야 재밌는데. 아, 방송을 모르네 게임이. 일부러 뛰어내릴 순 없고. 자, 여기 어딘지 아시죠? 2층. 여기 아주 쉬워요. 왜 쉽냐면은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없기 때문이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시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요렇게. 아이고, 왜 이러니? 벽에 걸려버렸네. 걸리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은 저 바로 아까 거기 2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잖아요. 여기 아까 그 계단 아시죠?
그런데 여기는 실패해도 계속 이 지붕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부담이 없죠. 계속 여기서 계속 이러고 노는 거야. 그리고 이 게임이 진짜 잘 만든 게 뭐냐면은 여기 집이죠, 집. 저 뒤에 검은 항아리 보이시나요? 뭐 거의 이 사람이 타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하여튼 계속 자주 오게 되는 코스가 있어요. 저 아래 떨어지면은 저 아래도 무슨 화장실 같은 집 하나 있고 자주 오는 곳에 집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놨어.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수 있도록. 참. 그래서 매우 여기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집 같아, 진짜로. 좀 부족했고요. 요게 어떻게 이렇게 높이 점프가 되는지 원리를 알았어요. 당기는 점프뿐만 아니라 당기고 나서 아래로 미는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단 점프가 되면서 엄청 높이 뛰는 거야. 그거를 이제 알아버렸죠. 그걸 알았다고 그걸 항상 재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론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엄청 높아지죠? 아이고, 아이고. 떨어져도 여기니까 부담 없는 거죠. 자, 실력 없동 재능, 실력 없는 저 같은 분들을 게임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우선 돌을 닦으시고요, 그 전에. 제맨 처음에 동영상, 3시간 동안 돌 닦는 영상 있거든요? 그때는 엄청 괴로워했어요, 떨어지면. 근데 요즘 하나도 안 괴로워, 진짜로. 재밌습니다. 떨어지는 게 제일 재밌어. 떨어질 때 내 입으로 효과음을 낼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재밌어졌어요. 이런 재미구나. 근데 또 떨어져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으면 또 게임에 긴장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나름 또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 괴로워하고 그러겠죠? 점프 잘안 되네. 여기 완벽하게 익혔었는데. 아, 또 맨날 0점 조절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려. 한번 깨본 사람들은 금방 온다던데, 저는 한번 깬 구간도 다시 깨려면 한 30분, 40분 0점을 잡아야 돼. 지금 12분밖에 안 지나가지고. 여기 올라가는데 시간 좀 걸리겠네요? 아니네? 금방 왔네? 금방 올까봐 다시 내려가네? 좋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다, 이번엔. 되게 자연스러웠죠? 이런 기술 익혔다는데, 아무 쓸모없는 기술이고요. 당기는 게 좋지, 미는 것보다 미는 건 너무 힘들어요. 자, 팔을 쭉 뻗어서. 팔을 쭉 뻗어서.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올라가자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자는 거지 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자고요. 위험하게 올라가지 말고. 자, 오렌지도 도전해 볼까요? 이제 어린지 오지도 않았는데 왜 김칫국을 마시고 그러지? 뭐 온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온거나 마찬가지죠. 야야, 팔 좀. 팔 좀. 맨 처음에 게임을 할 때는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 역경을 극복하는 오마주, 뭐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뭐 그런 거 전혀 안 느끼고, 전혀 못 느끼겠고요. 이 아저씨는 통 안에다가 오줌을 겁나게 싸는구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물이 계속 나와. 안에 들어있는 물에 한계가 있을 텐데, 분명히.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골로 갑니다. 저 아래로 떨어지면 또 신나게 골로 가기 때문에 여길 이렇게 넘어줘야죠. 이렇게. 아, 좋다. 좀 당겨서 넘어올까요? 됐나? 됐다. 자, 간단하죠? 참 쉽죠? 아, 여기 미니게임. 오렌지치기 없어져 버렸고요. 그래도 또 악마의 구간이죠. 오렌지 구간. 이게 막히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악마의 똥구멍이라고 불러드려요, 저는. 맨 처음에 그 랜턴 걸고 올라오는 그 구멍 구간. 거기서 막히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여기 오렌지 올라가는 요 윗부분에서 한번 또 막혀주고, 아, 그 전에 막히는 사람들 있죠. 맨 처음 나무를 못 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런 나름 그런 사람들 타고난 사람들이고, 막히는 구간이 몇 군데 있어요. 저두 번째 구간에 막힌 데온 거죠. 이 다음에 또 어디서 막힌다고 그러더라. 두레박에서 막힌다고 그랬던가. 뭐 그렇다고 하는. 어우, 또 떨어졌지. 어, 차가 있네. 신기하다.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가면 되죠. 이게 원래 정식 코스로 가볼까요? 원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못 가죠. 저는 못 가요. 어떻게 절로 가는지 모르겠어. 한번 가본 적 있긴 한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거의 우연이고요. 오렌지 구간 뭐 저기서 한번 떨어지면 또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여기서 시작하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없어요. 저 아래로 떨어질 일 거의 없거든. 오렌지를 신나게 밀지 않으면. 그 벽을 엄청 세게 밀면 아래로 떨어지겠네요. 맨 처음 시작한 곳으로 가요.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한 두어 시간이면 오니까. 두어 시간이 니즈 메이림이냐마는 방금 보셨죠? 당기고 아래로 밀고 요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저기 그냥 가는 거예요. 별거 없죠? 아이고. 왜 여기서 삽질하고 있죠? 삽질이 아니지, 왕치질을 하고 있죠. 이제부터 삽질한다는 표현 대신 망치질한다는 표현을 써야 될것 같아. 완전 망치질이죠. 아이고, 너무 세게 돌려서 아래에 걸려버렸네. 점프는 잘 됐는데. 응? 아이고야. 여기 아니고요. 여기서 당겨야죠. 오렌지 공원 두 번이나 갔는데 위에 한번 거는 모습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가, 빨리 시간이 별로 안 걸려가지고 17분 만에 두 번을 갔어. 나 엄청 고수인가? 옛날에 여기서 이렇게 점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이게 시스템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당기면서 점프가 동시에 돼야지 엄청 높이 뛴다는 거.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살살살살 이렇게 힘 주, 빨리 움직이다 천천히 움직이다가를 이렇게 못하면은, 어이구야, 어디 가니? 방금 점프 잘 됐는데 방향이 전혀 아니라서 그렇지. 항상 저 정도 원하는 파워로 점프를 할수 있으면은 게임 금방 깰 거예요. 아이고, 왜 아래로 밀기가 왜안 됐지? 방향은 딱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엔 당겨지기만 하고 밀어지지가 않은 상태예요. 당기고 밀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아이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높은 점프가 가능하다는 거. 여기 걸리겠는데, 여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옮기죠. 미세 조정이 안 되냐. 됐다. 자, 이번에 갑니다. 예, 요번에 못 갔고요. 이게 또한번 올라갔다 하면 슬럼프 오는 거 아시죠? 그것까지 인정을 해줘야 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뭐 이러기 필요 없어.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한 다음에 다시 가는 거죠. 안 가네. 이제 다시는 못 올라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이런 예감이 들면은 이제 내가 자신감을 조금 잃은 거야.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 떨어져 봤자 떨어질 데도 없어. 떨어져 봤자 여긴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임해야죠, 게임을. 이거는 잘 걸릴 줄 알았고요. 자,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 개구리도 아니고 파리 못 잡아먹는 개구리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고요. 걸렸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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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만 웃기죠? 전 웃겨요.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한심하지만, 딴 사람이 보고 있으면 한심하겠죠. 하지만 전 웃깁니다. 떨어지려면 시원하게 떨어져야지. 방송인이라면 진짜 시원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게임할 끈을 못 놓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떨어지질 못하죠? 아이고. 하여튼, 여길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있냐. 여러 번할줄 알았지만. 가자. 아이고. 안 됐네. 됐다고 생각한 순간 마우스의 손이 탁 풀려가지고, 힘이 탁 풀려가지고. 아, 긴장의 끈을 놔버렸네. 올라가고 나서 마우스를 놨어야 되는데, 중간에 농담 아니라 마우스를 놔버렸어요. 아, 요것만 한 번에 할 실력이 되면은 진짜 한 단계 내가 나도 한 커플을 벗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잘하면 마우스를 컨트롤하는 게임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프로게임, 뭐 필수 소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농담 아니라 프로게이머들 게임하는 거 봤는데, 인종이 다르더라고요. 한 2시간이 몰인지 가더라.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의 경우. 인종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게임 0점 잡는 데는 1~2시간 그 정도 걸리고, 그다음부터는 갈 만큼 쑥쑥 가더라고요. 오렌지까지는 그냥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에서 떨어지면, 몇번 떨어지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연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딴거 가긴 가는데, 아마, 그런 인종들은 한 4시간이면 다 깨일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런 인종이 아니니까. 야, 여기 오면 어떡해. 여기 오면 어떡하죠? 여기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밀지 뭐. 아이고야. 차라리 여기가 속 편하다. 점프. 자, 다시 한번 점프. 그렇지. 요번에 되게 부드러웠는데, 이런 느낌인데. 확 하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많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익혀야 돼. 시스템을 익혀야 돼. 이번에는 안 밀렸고, 당겨지기만 했고, 이번에는 당겨지지도 않았고, 이번에는 또 당겨지지도 않을 각이죠. 네, 망치 미끄러지고요. 망치 모양대로 또 걸려가지고. 아이고야. 야, 오렌지 한번 가야지. 오렌지 별거 없잖아. 거기 걸어서 올라가는 모습 한 번만 보여드리자. 저도 한 번도 걸어서 올라가 본 적이, 걸은 적은 한번 있는데, 걸고 나서 흥분해가지고, 그 다음 돌을 밀었죠. 한 번만 가보자, 우리. 할수 있다? 제가 녹화를 하면 은근히 또잘 가더라고요. 말을 하면서 집중이 안 돼서 더못갈것 같은데, 이게 녹화 중이라는 걸 제가 인식을 해서 말을 많이 하고, 좀, 그러니까, 화도 안 내고, 멘탈이 잡혀가지고 오히려 더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게임이 좀안 된다 싶으면은, 녹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녹화한다는 사실 까먹고, 까먹고 게임에 집중해서 막 욕을 한 상황을 녹화할 수도 있죠. 신나겠죠? 내가 어떤 욕을 하나 평소에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듣고 있으면 민망해요. 으쌰. 욕을 많이 좀 하긴 하지만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욕하는 게 뭐가 좋은 거라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이번에 뭔가 부드럽게 뛰긴 뛰었는데 힘이 부족했네, 이번엔. 여기서 이러고 있죠? 여기가 재밌나? 재밌으니까 이러고 있겠지? 이쪽 아니고요. 딱 점프하는 순간 느꼈어. 이건 아니다. 자, 여기서 망치를 이용해서 안 걸렸고요. 방향 이상하고요. 여기서는 못 밀고, 힘이 없, 당기는 힘이 없죠? 아우, 뭐, 가리는 게 많어.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올라왔지. 아, 올라왔다. 이제 여기서 왔고요. 공중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당황하는 거 보셨나요? 공중에서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아니, 어차피 공중에 떠 있는데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어?
이게 무슨 등산하는 사람 레펠 걸고 찰듯이 이쪽 저쪽 찾게 돼요. 해가지고 저기를 딱 걸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거든요. 훨씬 난이도가 쉽잖아, 그 오렌지 부분보다. 근데 그게 잘 안돼서 당기게 돼. 결국엔 당기는 게 훨씬 쉽거든요. 당기는 게 훨씬 쉬워서 항상 당기게 돼요. 자, 오렌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봅시다. 이번에 올라가 봅시다. 이번에 올라가 봅시다. 이번에 좀 이상했다. 이번에 떨어질 뻔했어요. 농담 아니라. 너무 생각 없이 하다가 쭉 힘을 줘서 여기다가 딱 걸면 걸렸죠? 절로 가면 되지. 자, 오렌지 왔고요. 악마의 구간이죠, 나름. 오렌지. 세 번이나 왔네. 자, 저기 저렇게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린 순간 거기는 뭐 이제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러다 그 밑으로 떨어진 멘붕 아니야?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밑으로 한번 하도 많이 가봤는데. 자, 이제 오늘이 녹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점프해서 저 위에다 탁 거는 거예요. 점프. 어이구야. 당겨볼까? 됐어. 됐어. 되는군요. 당겨볼까, 그럼 이것도? 미는 게 아니라 당기는 게 더 쉽군요, 역시 저는. 요거는 못 당길 것 같은데 한번 당겨볼까요? 천천히 올라가 봅시다. 이번에 안 미끄러질 각도 같으니까. 저 위는 어떡하냐. 근데 여긴 올라간다고 치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Getting Over It 오렌지 윗부분 거는 데까지 한번 성공해 봤어요. 인간이 발전을 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몇 시간 했는지 묻지 마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드리고요. 아마 이건 단물 다 빠지고 사람들 아무도 안 할 때 한 2년쯤 지나서 엔딩 보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또 심심하면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